Hi, I am Ankur, and this is, I am not sure, but I think this is Jo Hyuna. I don't know anything else about her, but she is Jo Hyuna, and this is episode 78 or of her show. So let's check it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or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you can on Patreon. There are various videos available for various groups if you want to check it out. Now let's see this. Who's the funniest person in your group? Chewy. Like, I think Twice generally finds like Chewy hilarious. Like, 너네 팀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 누구야? 저요. What? Okay. 열리면 웃길 것 같긴 해. 저 진짜 웃겨요. 현아의 목요일 밤. Yeah. It's every day is Thursday. Jo Hyuna, right? 익스클루시브 하이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 올리 뮤직 토크쇼 조연아의 목요일 밤. 오늘은 썸머퀸을 모셨습니다. 오케이. 설렘이 익기 전에 I wanna make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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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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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길 원해 가슴이 뛰는 이 느낌 I wanna make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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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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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 wa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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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쁘세요? 훨씬 더 예쁘세요.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Yeah. 솔로로 돌아온 나연입니다. Yeah. 반갑습니다. 나연입니다. 되게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처음이에요. 같아요. 처음이에요. 우리 본 적이 아예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PPL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을 하고 있는 멕스카 셀러버터 멕스카 프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 진짜 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저 진짜 네.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반깁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못했는데도 26일 동안 내가 거의 10kg 가까이 이제 감량을 했단 말이야. 되게 체지방을 커팅해주는데 특히 이 셀러버터에는 운동을 할 때 도와주는 L-아르기닌, BCAA, 글루타민 성분까지 부원료로 다 들어가 있어서 운동 전에 마셔주면 쫙쫙 잘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운동에 쫙쫙 먹어도 돼요? 운동 전에.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먹어도 되고 아무 때나 먹어도 돼. 맛있지?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먹으면서 빼보니까 구독자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많이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요. 꼭 주목밤 추가 할인을 혜택 받아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스컷!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네, 맛있어요. 저는 물을 못 마셔가지고 이런 거 타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다. 이거부터 보여줄게. 이거 얼빡 사진으로 해야 Like, since how long? That was a really old rumor. Like, Nayeon even said that she was just joking. 돈이 많이 들어온다며. 나 하나 찍어드릴게. 이게 사실 2년 yeah. 전에 그런 건데 저 진짜 실제로 저를 안 좋아하시는데도 아직까지 uh-huh.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봤어. 나 계속 하고 있어야겠다. 어머, how many? 저 가야 돼. 왜냐면 나 지금 돈 필요하거든. 와! 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세. 예쁘다. 너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원래. 안 좋아하다 보니까 밖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피해서. 그러니까 하도 안 나가니까 아무도 uh-huh. 너를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나연아, 나와를.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피곤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피곤을 이기면서까지 뭔가. 너 밖에 나갈 때 집에 가고 싶어, 혹시? 네. 나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밖에 나갈 때 뭐 밥 먹고 어디 가고 그렇게 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Like, introvert behavior. 계속 집에 가고 싶고. 나도. 친구가 그래서 왜 자꾸 창문만 바라보냐. 집에 가고 싶냐. 좀 미안해가지고. 그거 약간 심리학에 있을걸?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몇 명 없는데 대부분 술을 잘 먹어요. 다 술을 좋아하고 저랑 술 안 먹어요. Why? 왜? 재미가 없대요. 너 유잼? 아니 근데 저 유잼이거든요. 너 유잼이야? 저 유잼이에요. 저 진짜 재밌는 앤데. 너네 팀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 누구야? 저요. 근데 너 약간 한번 이렇게 딱 열리면 웃길 것 같긴 해. 저 진짜 웃겨요. she really wants to. I mean, is she? I mean, she's funny.
But the funniest in Twice, like, I'm not sure about that.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재밌는 그런 ISTP였지. 아, 내 주변에 친구들이 ISTP가 많거든. 어, 진짜요? 뭐 수지 이런 애들도 ISTP. 어, 진짜요? ISTP가 성격이 진짜 특이해. 친구 하면 진짜 편해. 맞아요. 그리고 경계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 항상 위험 감지를 잘해.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사실. 근데 없어요. 많이 없고. 부러워요, 친구 많은 건가. 친구 많으면 결혼식에 너무 많이 가야 돼. 장례식이랑. Attend weddings. That's where you will make friends. And funeral, sure. 결혼식 끝나면 장례식, 장례식 끝나면 결혼식, uh-huh. 결혼식 끝나면 장례식. 전 진짜 이런 삶을 상상해본 적이 있어요. 상상만 해봤어요, 진짜. 좀 전 이가 되고 싶거든요. 아, 약간 외향적이고 싶구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약간 제가 가끔은 쉬는 날에 밥을 밖에서 먹고 싶은 거예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있는데 좀 약간 크게 잔치를 벌이고 싶은 거죠. 아, 뭔가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뭔가 연락을 돌려요. 한 두세 명한테 돌릴 수 있어요, 저는. 두세 명한테 뭐 해? 뭐 밥 먹을래? 뭐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셋 다 진짜 뭔가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해외가 있거나 진짜 일하거나. 그래서 다 같이 쉬고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뭔가 기다리다가 바... Yeah, because they are idle friends probably, right? So being idle friends, yeah, your off days are not going to match generally. So you need more friends. 지나서 뭔가 계속 몇 시간씩 휴가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친구가 더 필요하다. 친구가 더 필요하다. 친구가 더 필요하겠다. 친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 너무 티야. 아, 진짜요? 너무 티야. 왜요? 친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난 해본 적이 없어. 친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보통 F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약 서운한 마음들 들고 친구가 더 필요해. 이러진 않아. 아니 전혀 서운하진 않고 안타깝죠. 안타깝다. 그냥 이 시간이 안 맞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우 얘가 오늘 뭔가 내가 만나자 해서 이걸 안 갔으면 만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진짜 너는 TT구나. 아 한두 명 더 필요하다 약간. 와 진짜 티야. 완전 티. 너 이렇게 막 누구 울 때 웃을 때 있어? 나? Yes. Yes. I think she laughed at Dion, right? In the music video. In the music video shooting, when Dion was crying, Nayeon was laughing. 난 심각한데 옆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나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 친구가 우는데 웃겨서? 그런 거. 예. 뭔가 근데 울 때 같이 울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 너무 심각한 거 말고 막 감동 받아서 울 때 특히 귀여워요. 저 약간 그런 사진 많아요. 멤버들이 팬미팅. 너 울 때 사진 찍는 스타일이야? 사진도 찍고 영상 찍고. 근데 이제 팬미팅에서 멤버들이 좀 감동 받아서 울 때 전. 근데 그게 캡처해서 보면 너무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런 적이 있다요? 저도 눈물이 나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저도 눈물이 나요. 멤버들도 울고 저도 울컥 엄청 하는데 그게 보내서 웃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글거려요. 약간. 아, 너 오글거리는 거 힘들어하는구나. 좀 그래. 이상한 데서 웃어. 이런 사람이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 모모랑 저랑만 공감을 했거든요. 울 때 셀카를 보내요. I still find that weird. Like taking a selfie while crying, like. 진짜? 셀카를 왜? 약간. 그러니까 막 너무 슬퍼서 우는데 이렇게? 네, 너무 슬퍼서 울 때. 하고. 왜냐면. 야, 웃기는 너. 아니, 근데 셀카를 찍는 이유는. 사실 우는 게 흔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약간 내 우는 모습을 좀 남겨놓고 싶기도 하고 그 울 때 좀 예뻐지잖아요. 근데 What? When you actually seriously cry, like sob, I don't think you look pretty. Maybe only Nayeon looks pretty when she's crying. Like, no. 이걸 눈이 청초가 유지할 순 없잖아. 그치, 계속 웃어. 궁금한 거죠. 그걸 남겨놓고 싶고. 궁금하지. 네. 셀카 찍었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모모가 저한테 고백을 해서 그거를 야 나도 완전... 그런다. 용기 있다 모모.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아 자기 눈물 셀카를? 울을 때 이거 찍었다 해서 너도? 나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안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얘는. 그 이상형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저 얼마 전에 사나랑 예능 찍었는데 사나가 이상형 물어보던데. 야. 아, 그, 그때 like, 그때. It has been revealed a lot. 네,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개씩 얘기해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 이상형?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관심이 가는 사람? 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코드가 잘 맞는? 너랑 웃을 때 같이 웃을래? 네. 조금 힘들겠네. 그러면 호감 생겨. 남녀 불문. 장난도 전 되게 많이 치고 약간 좀 장난기 많구나. 너 약간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해? 아니면은 약간 뭐냐 실없는 얘기 많이 해? 저 실없는 얘기 많이 해요. 너도 실없는 얘기? 네. 근데 그 진지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그거는 야 그거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재밌고 유쾌한데 진대 가능한 사람? 너는 그냥 네가 좋은 거네? Yeah. She does. I love myself. Yeah. She definitely likes herself a lot. 너를 사랑한다. Like basically she wants another person like her. She wants to date herself. She wants to clone herself and date that clone Nayeon. Okay? Like that's what she wants. 근데 저 좀 약간 의문인 게 그런 사람을 볼 때 비슷한 거에 끌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 끌리는 거예요? 이거 항상 좀 의문이. 근데 이런 거 같아. 내가 느낀 건 사람들은 반대에 끌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나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베이스가 나랑 완전 비슷한데 그치? 내가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하나 딱 있는 사람을 좋아해.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애야. 어 그런 거 지금. No, it's fine. 너 자기 애 있지? 사랑하죠. 나도. 내가 너무 좋아. 사랑해야 된다. 거울 보고. 막 가끔 이럴 때 있어. 조연아 오늘 괜찮은데? 네. 너 그럴 때 없어? 집에서 혼자? 아 집에서 그러지 않고 전 좀 일할 때. 아. 이렇게 나 약해질 수 없어. 뭔가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옆에 스태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예. Yeah. 그럼 스태프들이 뭐라 그래? 그냥 보세요. 그냥 봐. 근데 나연이가 또 자기랑 얘기하는 거. 체력이 좀 딸리고 힘들 때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러지 않고 전 집에서 토크해요. 어? 근데 나 그 뭔지 알아. 저는 조목방도 몇 번 찍었어. 잠깐만 항마력 딸려서 방금. 잠깐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약간 오늘 좀 화장이 잘 됐으면 아 오늘 좀 스케줄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우기 아까우니까 근데 약간... 연습을 해볼까? 뭐 연습했어 솔직히. So basically Nayeon does skits like for her amusement. Practice? 있네. 아니 그냥 뭐 자기소개 나고. 아. So basically skits, kind of, and practice, right? Skits mixed with practice. 아 이거 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나가. It's definitely going to. 뭐 사람들이 봐도 되는데 이걸 말해 내가 인정한 거니까 다시 못 할 것 같아 집에서. 나 그 시간이 행복한데. 아 그 시간 되게 좋아. 이번에 활동 계획이 어때? 음악 방송. 한 바퀴? 한두 바퀴? 두 바퀴? 네. 팬들 되게 좋아하겠다. 또 그렇죠. 팬들 만나려고 사실 가는 거긴 해요. 이번에 제목이 뭐야? ABCD 타이틀. 야 그거 너무 좋더라 노래. 진짜요? 응. 나 깜짝 놀랐어. 너 약간 브리트니 초반 같아. 아, 그런 감성이 있어요. 브리트니가 엄청 그 하이틴 그 느낌이 엄청 강해서 거든 초창기에 그때 느낌이 나더라고. 뭐 보는데. 약간 저희 멤버들이 연차가 10년 차고 저희가 좀 앨범을 많이 냈어요. 맞아 많이 냈어. 많이 냈다 보니까 새롭게 하려고 되게 많이 연구를 해요 다. 그 의견 많이 내겠네. 너 이번에 의견 많이 냈어? 많이 냈어요. 네. 약간 거의 같이 준비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곡이 일단 정해지면은 이 중에 이게 더 곡에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요걸 메인으로 가서 뭔가 요런 식으로? 요런 정도? 그럼 너 솔로 앨범 낼 때 애들이 응원 많이 해줬겠다. 봐가지고 와서 울고 막 그래요. Not everyone, okay? Sometimes they just come and laugh. I doubt Gio was crying. Like, when you two met on the way to the bathroom, like, I seriously doubt Gio was crying after seeing you. Mina, yes. Sana, Chui maybe too, Dayeon. Chui cries a lot, I think. Dayeon too. Chaeyoung, not really, I don't think so. Certain members can cry, certain can't. 연습하는 거 보면서 울고. I doubt Jungyun would cry. Like who else? Like Jungyun, Momo is not going to cry. Sana yes, Gio no, Mina yes, Dayeon yes, Chaeyoung no, Chui yes.
막 감격해가지고. 아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견해서 제가. 네, 너무 그래서 운동 감격해가지고 그래요. 저 연습하는 거 보면서 울고 뮤비 현장 감격해가지고. 아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대견해서 제가. 네, 너무 그래서 우는 멤버도 잘 해내는 있고 어떤 멤버는 너무 힘들게 써서 아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이걸 혼자 한다니 이러면서 좀. 너 약간 팝 그때 내기 전에 약간 무서웠어? 오야. Oh, yeah. 그때 솔로 처음 나올 때는. 이게 뭔가 트와이스 이름을 걸고 내가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피해가 갈까봐? 혹은 뭔가 우리의 어쨌든 그런 커리어니까 이거조차 그게 좀 부담이 좀 됐죠. 그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 그것도 트와이스의 커리어가 그쵸. 되는 거지. 부업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아 너의 솔로를? 네. 마인드 컨트롤을. 그러면 조금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난 본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트와이스 사이좋고 착하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걸그룹이 알잖아 맞아요 그 마에 몇 년을 딱 지나기가 힘든데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저희도 초반에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뭐 신기하다고 하지? 이렇게 사이좋은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연차가 찰수록 느끼는 것 같아 아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진짜 대단하다 아마 내가 볼 때 빌런이 없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빌런이 있으면 분열을 만들 수 있는데 멤버끼리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저희는 오늘도 엄청 활발하고 그리고 뭐 친구다 보니까 뭐 꽁기꽁기한 것도 있고 사실 그럴 때도 있는데 넘어서요 그냥. 딱 그냥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너가 그러면은 뭐 나이가 한 중간이야? 저 제일 언니. Eldest. 너 언니야? 네. Yeah. 제가 I know it does not feel that way. She does not behave like the eldest most of the time, but she is. 그러니까 다 또래긴 해요. 저랑 한 살 차이인 멤버들이 좀 많고 막내가 9고 그러면 언니가 잘해줘서 그래요? 저는 약간 연습생 때부터 제가 좀 언니였거든요. 근데 거의 친구처럼 자랐어요. 내가 되게 중요한 걸 알았어. 너 거 보면서 예전에 깨달은 건데 노래나 방송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 안 하더라고, 누가. 아, 그래요? 막 여기 움직이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여기서 누가 땡기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배웠어. 음악 방송이 좀 그래야 돼요. 나는 깜짝 놀랐어. 약간 이게 풀 화면으로 잡힌다. 춤이 좀 잘 보이면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냥 막 하는데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눈빛만 써요. 그리고 보통 다 밑에서 잡으니까 고개를 좀 이렇게 당겨야 돼요. 방송사마다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떤 매력이 있어? 각각 어떤 방송사마다? 저희 멤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What? 뭘 것 같아요? 폭죽? 바닥이. Floor. 바닥? 네. 바닥? 바닥이 밝아야 예뻐요. 아? Like, see, like, idol shows, are you listening? Like, they should be making notes, okay? Like, what is good, what is not? 아, 바닥이 까만 안, 반사판 효과! 맞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약간 뭐 나무 바닥이거나 어두운 색이면은 잘 나오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바닥이 좀 흰색으로 깔리면은 무조건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거 진짜 노하우다, 이거. 네, 근데 이게. 근데 뮤직뱅크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일 때는 원래 바닥이에요. 컴백하는 산옥팀은 잠깐 흰색이거든요. 바닥이. 그때 진짜. 아, 그때는 약간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너 약간 취미가 혼자 있는 게 많더라고.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몰아보고. 그리고 그네 타기가 뭐야 근데? 아 제가 와인드 라인 진짜 좋아해요. 스윙 라이드, 스윙스. 오케이. 막 이렇게 막 돌아 한 바퀴? 아니면 점프 뛰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선선한 날씨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자전거 타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아 또 자전거 좋아하는구나. 네 저 따릉이 맨날 타요. 아! 이제 그 근데 자전거 맨날 탈 거면 자전거를 하나 사. 그래서 사봤어요. 사봤는데 그 동선에 따릉인가? 네. 약간 관리하기도 좀 네 그렇고 고민 좀 맨날 쳐 있고 비밀번호 맨날 까먹고. 저는 자전거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모모랑 살 때 둘이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샀어요. 근데 다들 이런 걸 타고 다녀? 한 15만 원에 샀나? 삼천리 자전거 네네네네네. 매장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쁜 거 고른 거지? 네. 거기서 안 사요.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요? 야, 너 삼천리 광고 들어와. 아니요. 그걸 제가 하늘 색깔 두 개 사서 밤새 거기에 스티커를 막 붙였어요. 아 예쁘게 꾸며요? 네. 막 근데 그거 귀엽겠다. 코에 스키고 엄청 붙였는데 이제 그게 막 겨울에 못 타니까 따릉이 자주 타고 그네는 그러니까 제가 그네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는 곳이 What is swing ride?
뭐 항상 그네가 있는 게 아니니까. Like just swings? Is she calling normal swings? Like swing rides? Like... 아 맞아. 좀 찾아다니긴 해요. 오케이. 부모님의 동네나 뭐 이런 데 가거나 뭐. 저기 좀 까르르 까르르 애들 소리가 들린다. 아. 그럼 저는 좀 그네 애들 많으니까 약간 기다렸다가 혼자 타고. 운전 잘하세요? 할 줄 몰라. 진짜요? 너는 할 줄 알아? 면허는 있어요. 어? 나도 면허는 있어. 안 붙었어? 아니요, 그게 처음에 남양주에서 따면 잘 따진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 내가 어차피 강남에서 운전을 할 텐데 거기서도 떨어졌는데 강남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강남을 엄청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했죠. 강남 어렵다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뭐 떨어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남양주에서 걸... 떨어지고 강남에서 떨어지고 같은 걸로 떨어졌거든요. 뭔데? 좌회전? 아니요. 전 진짜 좀 아직도 너무 뭔데? 억울한 게 그 이제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강남은 특히 진짜 차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어렵대. 나는 초보인데 그 제 앞에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데 빨간불에서 기다리다가 초록불이 됐어요. 가면 되잖아. 내 앞에서 빨간불 다시 되는 거야.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액셀을 누르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그 이제 노란선을 넘어버린 거죠. 오. 아 약간 넘었구나.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럴 수 있는. That's the thing about like driving license and stuff. Like people do when they're taking the driver license. Like they're so strict, right? Like they always like oh drive with two hands always. No one actually like always drives with two hands, right? But they like really enforce it while like practicing for a test. No one actually just always like properly focused and look ahead. Like no one actually drives like that. But when taking a test, they're so serious. I mean, it kind of makes sense, but no one actually takes that seriously. Like outside the test. It's 그럼 바로 내리라 그러잖아. 진짜 자존심 상해. 나도 좌회전 못해가지고 떨어졌거든. 좌회전 딱 하자마자 내리세요 이러면서 바로 내렸어. 제가 거의 8년 동안 따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다구나. 제 동생이 이제 운전을 이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동생 차로 이제 좀 동생 옆에 두고 해봤는데 전 집 주변에 이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밤에 아무 차도 없을 때 이제 근데 처음 잡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왠지 면허도 있는데 무섭고 막. 네, 저는 옛날에 차를 연습했을 때 진짜 밟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못 밟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턱 갈 때 이제 살살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은 있으니까 방지턱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멈춘 거예요. 잘 세웠어? 진짜 살살 눌렀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언덕에서 멈춰요 계속. 아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시 좀 해보고 하지 말자 우리. No. If you want to drive, continue practicing. 근데 저는 다들 목표가 있으세요? What? 난 있어. 진짜 뭐예요? 나? 천재. 왜요? 난 천재가 좋아. 근데 가끔 내가 천재 같을 때 있지 않아요? Yeah. 나 가끔 내가 엄청 천재가 아니야. But what kind of goal is that? Like being a genius? Like how can you increase your IQ? Like are they just talking about in like mastering a craft and being a genius in a certain craft? Like, how can you like be a genius? What kind of goal is that? 아닐까? 약간 그런 목표를 딱히 세우진 않았는데 인싸 되기?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너 약간 그거에 대한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네. 옛날에는 좀 힘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좀 재밌어요. 아 이제는 약간 네.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고 좀 진짜 저는 약간 콘서트 다니고 무대 하는 거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뭔가 예능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거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너 약간 마지막으로 뭔가 앨범 홍보를 한번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거든. 아 너무 약간 오늘 계속 답답했어. 2년 전에 앨범 준비했을 때는 저한테 좀 제일 잘 어울리고 저다운 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다, 좀 더 잘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너무 좋던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 넌 조목방을 많이 봤었어? 네, 많이 봤죠. 어떤 프로그램 같아? 원래 되게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부담 되게 많이 느끼는데 편할 것 같았어요. 그냥 편하게 언니랑 얘기하고, 뭔가 언니가, 저는 이런 사람이 부럽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누굴 여기 앉혀놔도 뭔가 되잖아요, 뭔가 이 방송이. 그래서 되게 지금 있으면서도 좀 신기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 진짜요? Is she actually crying? So the show was not doing well?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 사람들한테 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저는 사실 뭔가 조목방 보면서 언니를 더 사람들이 깊게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랬기 때문에 뭔가 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뭔가 가수의 이미지 말고도 이렇게 뭔가 대중들한테 좀 편하게 다가가는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언니의 그 인생에 정말 수많은 커리어에 좀 제일 임팩트 있고. I don't know her, but I feel bad for her. Like was it because of the views? Like what happened? Why is this the last episode? Like what happened? 좀 진한 그런 커리어가 아닐까? 감사해요. 마지막에 이제 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Yeah.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내 보람인 것 같아. 내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마음은 너무 아쉽지만 6월 14일에 우리 같이 앨범. Okay, so they're both releasing albums the same day. Okay. 앨범을 내면서 가수로 돌아갈게요. 그럼 가수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목요일에 찾아오는 천사가 되고 싶어. 더 발전한 사람으로, 좋은 얘기로 그렇게 다시 만나는 날을 좀 기약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외치겠습니다. 아, 오늘 나연이랑 함께한 목요일 밤. 아우, 그동안도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목요일마다 저를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외칠게요. Every day is Thursday! 수고하셨어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하나의 베프 중에 한 명입니다. 렛츠 워치 디스. 미연. 예리. Why is she sitting on the opposite side? Winter, right? Key. Days of Thursday of crying, laughing because we are able to. Well, I'm glad the show had at least 78 episodes. Like, it must have been a good show for it to last this long.
But I guess it had to come to an end. But you know, this was a good episode. I enjoyed it. She seems like a nice person. Like, I don't really know anything about her, but she seems like a nice person. Like, I'm glad that Nayeon was the last episode, I guess. I enjoyed this. I hope you enjoyed it too. If you enjoyed, like and subscribe,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